안녕하세요. 고향남 오풍입니다. 오늘은 조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쁜 관계로 늦게 촬영해 보았습니다. 늦게 촬영해 보았는데 오늘 이 아이들은 꼭 한번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늦게나마 촬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필리핀에서 자생하는 덴드로 민다넨스예요. 민다넨스인데 이 아이들은 입장에 대공을 쳐다보면은 꼭 덴드로 같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이게 덴드로 속에 속해 있는 아이예요. 참 세상의 모든 난들은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꽃하고 잎하고 전혀 매치가 안 되는 그런 꽃들이 많이 피는데 이 아이들은 꽃이 필 때마다 제가 조금 좀 의아스럽게 하는 게 정말 꽃이 예뻐요. 자세히 지금 이 카메라가 다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는 모르겠는데 밤이라서 그렇고 다 잡아줄지 안 잡아줄지는 모르는데 꽃들이 입술에 하고 입술 잎이나 페탈 있는 거 좀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러하고 이 아이들이 특이한 점은 1년에 올해 지금 네 번째 피는 거예요. 네 번째 이제 꽃이 피어가지고 이렇게 또 기쁨을 주네요. 기쁨을 주고 향은 막걸리 조금 산뜻한 향은 나고 막걸리를 먹고 난 찌꺼기 그래 이제 툭툭한 그런 향이 그 감미가 되어 있어요. 싫지 않은 향이에요. 향은 정감이 가고 그랬는데 올해 이 아이들은 지금 네 번째 꽃이 피었습니다. 네 번째 아마 올해는 마지막 꽃이 될 거예요. 마지막 꽃이 되고 제가 이 아이를 새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한 8년 만에 이 정도 뿌렸습니다. 이 정도 뿌렸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년에 이게 분촉을 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고, 안 그러면 영원히 부양에 이렇게, 얼굴 마담으로 이래 남겨두고 이렇게, 감상하면서, 이 너무 아니십니까? 꽃이 자주 피니까. 꽃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한 5일 정도 가는데, 꽃 수명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꽃은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자주 피니까 잊어버릴만 하면 또 피고 잊어버릴만 하면 피고 그렇게 하니까 참 멋진 꽃이에요. 제가 조금 이 매력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정말 꽃이 자그만하게 하면서 흰색으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세로 줄무늬가 들면서 꽃이 예쁘게 핍니다. 덴드로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뾰족뾰족 창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대공도 이게 나쁘지 않아요.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 요쪽에 내일 제가 날이 밝으면은 제가 오그레나 그동안 저희들이 부양해서 재배했던 결과물을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맹색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오그레나 농장인데 뭐 그냥 그 서투르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하루 날 잡아 가지고
그동안 자랐던 재배 환경이라든가 모든 발부를 보고 그렇게 발부 하나하나 설명을 해가면서 1탄, 2탄, 3탄으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밤이 조금씩 깊어가네요.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또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양무풍입니다.